대부분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기업 실적 호조 등으로 인해 상승했습니다. 이로써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엿새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날보다 7.66포인트, 0.41% 오른 1879.5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사상 최고 종가인 지난 2일에 1890.9포인트보다 약 0.6% 낮은 수준입니다. 다우지수도 전날 대비 65.12포인트, 0.4% 상승한 16,514.37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전날 대비 39.91포인트, 0.97% 오른 4,161.46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발표된 주택지표는 부진했으나 기업 실적 호조가 지속된 게 증시 랠리를 이끌었습니다. 미국 최대 케이블 업체인 컴캐스트의 올 1분기 이익과 매출이 시장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컴캐스트는 지난 1분기 일회성 항목을 제외한 조정순이익은 주당 68센트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날 장 마감 후 실적 호조를 발표한 넷플릭스 주가는 이날 7% 급등했습니다. 넷플릭스는 1분기 순이익이 5,300만 달러, 주당 86센트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 체인인 맥도날드는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밑돌아 주가가 0.34%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3월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주택가격 상승과 이상 한파 등의 영향으로 20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시장 예상보다는 소폭 상회했고 매매 건수 감소 추세도 약화돼 향후 시장의 활기를 되찾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협회는 이날 계절 조정을 거친 미국의 3월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459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2년 8월 480만 건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블룸버그가 집계한 시장 전문가 예상치 456만 건은 상회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100 지수는 0.85% 오른 6,681.75의 장을 마쳤습니다. 프랑스 CAC 40 지수는 1.18% 오른 4,484.21에 거래를 마쳤고, 독일 닥스 지수는 9,600포인트를 기록하며 2% 넘게 급등했습니다. 부활절 연휴 직후 첫 거래일이었던 유럽 증시가 강세를 보인 것은 글로벌 제약업체 인수 합병 소식이 발표된 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증시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경기 부양 효과를 위해 오는 25일부터 농촌 지역 시중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인민은행은 농촌상업은행의 지준율을 2%포인트 내리고 농촌협동조합의 지준율은 0.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민은행은 국가 경제의 주요 분야와 취약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지준율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에 나섰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차례로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4개국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은 2009년 취임한 이후 다섯 번째로 자신의 핵심 외교 정책인 아시아 태평양 재균형 전략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도쿄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비공식 만찬을 가진 뒤 24일 정상회담 및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박미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엿새째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주택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컴캐스트와 넷플릭스 등의 실적이 호조를 보이면서 시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기업들의 실적 말고는 별다른 변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어제 우리 시장을 보면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의 매수가 지속되며 2000선에 다시금 안착했습니다. 기관도 소폭이지만 매수로 동참했죠.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570포인트 회복하는 흐름이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두분 박수권에서 횡보하고 있는데요. 일부 종목들 위주로 매수가 몰리면서 차별화된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4월 23일 수요일 딱주 중반에 와 있죠. 오늘 자세한 전략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네, 청송촌룸의 증시타파 오늘은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민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교포 여러분, 그리고 각 주권사에서 악동 도토하는 우리 시청인 여러분, 그리고 외국인 국내 펀드 매니저 여러분, 그리고 팽목항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세월호 유가족 여러분, 힘내십시오. 청송촌룸 신창환입니다. 네, 어제 코스피는 2000포인트, 코스닥은 570포인트를 회복하며 소폭이지만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또 연초 이후 꾸준히 늘었던 주식 대차 잔액이 1조 이상 줄면서 코스피 추가 상승 신호탄이 아닌지 기대를 거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던데 이 부분도 함께 짚어봐 주시고요. 뉴욕주 충폭 이어받을지 오늘 시장에 대한 전망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일단 우리 증권인들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 이제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 뉴스에 나왔는데 국회에서 그 선물 거래세 대신 이제 이름을 바꿔가 양도세를 가닥을 잡았다 하는데 양도세 뭐 할 짓 없는 국회의원들이 이상하게 아니냐 아니냐고 보고요. 자기들이 그 매매를 해보고 선물 매매를 한 다음에 옵션 매매 한 다음에 해야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 시청자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약 선물 거래세 특히 이제 뭐 양도세라는 이름을 바꿔가지고 만약에 한다면 저는 국회에서 무기한 단식 투쟁을 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느 당이든지 여당이든지 야당이든지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겁니다. 있는 당에서 만약에 선물 양도세든지 거래세든지 동의하는 정당은 분명히 제가 저항을 할 것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도 안 되는 거고 선물 거래세를 낸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또 우리 그 어려운 투자자들을 피를 빨아먹으려 하는 그런 작당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 최근에 6일 거래량이 이제 굉장히 상승을 했습니다. 해외 증시 보시면 이제 해외 증시가 최근에 이제 급락과 급등이 있었죠. 급락과 급등이 있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도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급락 이후에 급등이 있었습니다. 뭐 제자리입니다. 사실은 급락 이후에 그 급등.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이제 나스닥 지수 엄청 많이 떨어지고 아직까지 하락폭이 38%. S&P 급락 이후에 급등. 반도체 지수 급락 이후에 급등입니다. 독일 지수 당연하고요. 그다음 이제 항셍 지수 반대로 움직였죠. 중국 증시만 반대로 움직이고 영국 증시도 급락 이후에 급등 이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 지수는 항셍 지수하고 특히 상해 지수만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반대로 움직이고 나머지는 글로벌 증시들이 다 급락 이후에 급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급락도 안 하고 급등도 안 하는 계륵 같은 장 자체가 한 달째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과연 오늘 주가가 연속적으로 이제 상승을 할 것인가 말 것이냐 이렇게 볼 때 오늘 주가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 주가도 크게 많이 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보고요. 뭐 글로벌 증시 봐서 많이 뜰 것 같은데 저 생각은 제가 볼 때는 2010포인트 이 자리에서 이제 저항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면 많이 떠봐야 2015포인트입니다. 2015포인트 상태에서 주가가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가의 그 피봇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가를 뭐 지금 뭐 2100포인트 간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그 피봇 보시면 이 피봇은 이탈하지 않습니다. 특히 월 피봇은 거의 한 33년에 한 번 이탈하는데 월 피봇 보시면은 이번 달에 최고 많이 가면 2040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아시고요. 2040포인트 그 밑에 이제 2015포인트 정도의 저항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피봇 자체를 보면 주피봇 이번 주 최고의 한도가 2025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5포인트니까 여러분께서 주피봇 그 피봇 모르는 사람이 혹시 뭐 2100 간다 2200 간다 이렇게 떠들어버리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달나라 우주선 가던 시대에 하는 짓거리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 주가는 여러분에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2015포인트 그러다가 2010포인트 이쪽에 이제 강력한 저항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본 1피봇이 오버슈팅 나오면 그 당시 그 숭태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계속 이제 그 복지부동했는데 주가가 다 여러분 보다시피 1980에서 2010까지 한 달째 움직이고 있습니다. 너무 재미없죠? 한 달째 재미없는데 뭐 우리 저 문자 회원들도 항상 이제 지겨워합니다. 지겨운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그냥 뭐 세월을 낚아야 되는 강태훈 같은 마음을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기에
강태공이 35년 이후에 낚시하다 건국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계륵장이다. 계륵장이라는 것은 크게 먹을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어제 주가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상승이 있지만 네이버장입니다. 네이버의 상승이 전체 시장에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네이버 한 종목입니다. 그 시장 자체가 네이버 한 종목이 거의 5% 정도 뜨면서 주가의 시장에 파급 효과를 끼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큰 의미 없는 상승이었습니다. 의미 없는 상승이었다 이렇게 보시고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리에서 2100포인트 간다 해봐야 5% 먹으려고 리스크를 안는다. 그건 조금 문제고요. 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하냐면 지금 거래량이 활발하지 않습니다. 거래량이 활발하죠.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6년의 최저다. 이거는 뭐냐면 주가가 상승할 때 번개처럼 상승했다. 빠질 때 번개처럼 빠질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능력으로 팔 기회를 갖지 못할 기회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지금 자리에서 흥분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코스닥 종목은 여러분보다 지금 은봉을 그리면서 나는데 저는 항시 코스닥은 대응주로 빚어붙여야 된다 이렇게 제가 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코스닥은 자산의 20% 이하 저는 변함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코스닥이 여러분 주가 상승이 엄청난 상승입니다. 엄청난 상승인데 주가 여러분 보다시피 코스닥 자체가 80일 정도 상승, 84일 정도 상승인데 거기에 보면 양봉이 은봉에 비해서 7대3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올라오는 쪽쪽 코스닥을 일반인들을 갖고 있는 종목은 때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데일수록 계단식 상승의 코스닥은 여러분 종목을 개별 종목 외에는 개별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은 순간적으로 본전 이상되면 현금화해서 꼭 코스닥을 사오셨다면 대형주 쪽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현명함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목균형표적으로 보시면 저는 일목균형표를 냉정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환선과 기준선이 이렇게 이제 이격이 벌어졌다. 이격이 벌어졌다는 것은 주가가 떠봐야 제한적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제한적이고 두 번째는 떠봐야 떨어질 때 원상복귀력이 복귀력이 굉장히 빨리 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 전환선과 기준선이 일목균형표에 이렇게 이격이 큰 상태는 절대적으로 주가 자체가 상승해봐야 제한적일 것이다.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뭐 누가 미국 글로벌 증시가 6일 연속 뜨니까 뭐 우리나라 증시 계속 뜨다고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 거의 일주일 동안 뜬 날이 이틀이고 빠진 날이 더 많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선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물 옵션에 대해 본데 사실 선물 쪽에는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우리를 돈 못 먹습니다. 특히 기관들이 돈 못 먹어요. 왜냐하면 저희 회원들이 워낙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관에서 못 먹으니까 옵션으로 이야기하는데 옵션은 여러분 금액과 계약수를 따로따로 봐야 됩니다. 따로따로 봐야 되는데 지금 주가가 안 움직이는 첫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기관입니다. 기관들이 콜옵션 매도와 풀옵션 매도를 동시다발로 계약수로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청송님 돈은 보면 양 매수인데 왜 매도입니까? 이런 분인데 이 말은 뭐냐면 변동성이 적은 거는 양쪽 양콜이지만 변동성이 큰 저가 주변 변가격 원가격 거는 전부 매도만 해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주가 상태를 움직이지 않고 유지시켜서 돈 먹겠다. 이 말은 뭐냐면 외국인과 기관들을 양쪽 다 깡통 내겠다. 이 심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상품적이고요. 외국인들은 보험 들어놔가지고 매수해놨습니다. 그래서 기관만 매도해놨다는 말은 뭐냐면 기관 자체가 양쪽 다를 시간 가치를 해가지고 움직임 없이 해가지고 거의 한마디로 말해서 묶어버리겠다. 시간으로 지금 시장과 똑같습니다. 이제 힘없이 해가지고 시간 가치로 다 먹어버리겠다는 이게 심보가 기관입니다. 어떤 보면은 뭐 선물 자체가 매도기 때문에 선물은 6월이거든요. 5월달에 콜옵션 매도와 풀옵션 매도를 기관들이 무려 2만 6천 포지션이나 3만 7천 포지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저는 저번에는 이제 옵션이 별로 없을 때는 선물 이야기인데 지금 선물에서 너무 방송에다가 제가 떼어놓고 해버리니까 옵션을 갖고 이제 기관들이 하루 만 포지션, 2만 포지션 갖고 치고받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절대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 혼자 열심히 뛰도록 우리 이제 개인이나 외국인들이 특히 이제 개인들은 복지부동 상태를 갖고 가시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관의 이제 옵션 동량을 철저하게 봐야 됩니다. 기관들의 옵션 동량이 지금 양매도인데 양매도라는 것은 주가가 많이 움직이면 굉장히 손해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이 안, 오늘 또 제2장이 글로벌 증시가 상승해도 많이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콜 옵션이나 풀 옵션 기관들의 옵션 동향 선물은 6월이니까 동향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어제 동시효과에도 비차익 순매수 네이버죠. 네이버로 그래서 오늘은 옵션의 기관의 동향 금액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 계약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비차익 순매수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민감하게 보실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여러분 선물에 어제도 보시면 최근에 선물에 하루 하락과 하루 이제 순간 급락과 급등이 나오는 건 이거는 뭐냐면 260일 이하 가게 되면요. 가게 되면 사정권입니다. 사정권이라는 것은 기관이 돈 먹는 사정권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이 계속 이런 형태의 매매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 기관들이 막 선물에서 돈을 지금은 좀 물리더라도 옵션에서 영업일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영업일수가 지금 굉장히 적기 때문에 총력전을 피우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옵션 동향을 여러분께서 철저하게 봐주실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자신 없는 분은 복지부동하는 게 제일 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선물 동향을 보시면요. 선물 자체가 방금 뭐 여기 보시면 21일평과 5일과 11일평이 굉장히 가까이에 있는 수렴에 있는 부분인데 주가 상태가 주가가 상승 이후에 수렴에 있는 부분은 데드 크로스 나는 부분인데 데드 크로스 나는 것을 인위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면 과연 데드 크로스 나는 그 부분을 인위적으로 방해하면 과연 데드 크로스가 안 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납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여러분 데드 크로스를 재현시키면 데드 크로스 날 때 강력하게 나버립니다. 강력하게 난다는 것은 속된 말로 장대 음봉들이 나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저는 분명히 말씀입니다. 글로벌 증시 6일 뜬다고 계속 주식 사라고 떠드는 X들이 많았는데 지금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 주식 사는 거는 소수 종목 그리고 낙폭과대 종목 이런 거 외에는 절대 저는 반대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제가 아무리 네이버 좋아하고 삼성전자 해도 제가 요즘 네이버하고 삼성전자를 여러분에게 사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삼성전자 확실할 때 네이버 아무리 오른다 해도 여러분의 75만원짜리 주식 손이 안 나갑니다. 안 나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즘 그전에는 뭐 제가 삼성전자는 그렇지만 네이버 같은 주식을 사라 카다 요즘에는 여러분에게 자중하겠습니다. 왜? 여러분하고 동떨어진 시황하니까 여러분들 너무 괴리감 느끼는 분이 많다고 이렇게 떠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시장 자체는 여러분 이 자리에서 뭐 글로벌 증시가 쉬든지 말든지 기관들이 형태를 봐서는 주가 자체가 크게 많이 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오늘 많이 올라봐야 2015포인트다. 2000포인트 넘어가 15포인트 떠나야 여러분 0.03포인트입니까? 그것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그런 거 먹으려고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도 여러분 시황할 때 남이 아니란 자리에서 이다라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다를 하고 있는데 저도 굉장히 참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의 상처가 안 가게 할 수 있나 저도 끙끙끙끙 앓습니다. 뭐 시청률이 떨어질 때는 내 맘대로 해버리고 욕도 해버리고 막 했는데 시청률이 높아진 이후에는 저도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지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을 위한 거고 하나는 복지부동입니다. 복지부동이 여러분을 위한 거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지금 자리에서 공격적인 거는 하늘 두쪽 나도 뭐 못 온 사람들이 해도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피벗을 공부를 많이 해야 된대요. 제가 앞으로 피벗 공부를 수익을 말하다 상세하게 더 깊이 있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1피벗은 이탈해도 주피벗과 월피벗은 절대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달에 폴로 가봐야 2040, 지금 자리에 2040 가봐야 30포인트, 1.5포인트 먹으려고 여러분 힘쓰는 건 현명하지 못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넉넉한 마음을 갖고 이럴 때 국가에 환란이 있을 때 서로 사랑하면서 한번 지켜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모든 사람은 사랑하고 아끼고 용서해줘도 그 선물 거래소에 내는 국회의원들은 용서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누군지 오늘 정확히 제가 보고 이름을 공개적으로 여러분 이거는 안 된다. 우리의 공적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고 지금 주식 거래 대금이 6년에 최저고 한 찰나에 거기 한 번 더 우리에게 수탈 우리의 그
목을 조르려고 선물, 야, 그, 파생 거래세, 거래세를 이름 바꿔가 양도세 한다는 것은 천인공랄 이런 짓거리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방송을 듣는 국회의원 여러분, 다음에 당선되기 싫으면 그걸 계속 진행하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주식이 조금 떨어더라도 너무 절대 공격적인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 신문 보시고 국회의원들을 규탄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 마음 아시죠? 저는 분명히 여러분입니다. 정성촌 놈, 시청원입니다. 네, 어제 네이버가 급등하면서 지수는 일부 왜곡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하셨죠. 또 옵션에서 기관의 동향을 보고 프로그램에서 귀찰거래 흐름을 눈여겨보자라는 말씀도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 미리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먼저 코스피는 21선 지지 여부가 좀 중요하다 하셨는데 어제 코스피가 21선 지지 받고 좀 올라왔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여부 궁금하고요. 또 어제 추천 종목이었던 일진 디스플레이 은봉이 나왔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거기에 크실 것 같은데 먼저 AX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상승의 연속성을 가지고 움직였던 하루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코스피 지수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21선에 대한 그런 지지 여부에 따른 반등, 장중 조정으로 마감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5일선에 대한 지지 여부,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3, 5일선을 현재 지지를 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 자체에 대한 의심보다는 종목별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양 지수 때 장중 조정이 나오면서 양호한 그런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면서 상승이 좀 나아졌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상당히 좀 아쉬웠던 하루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종목에 대한 아쉬움이 좀 상당히 좀 많았는데 중요한 게 그제 이제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이 좀 수상한 모습이 나와서 뭐 효성 ITX나 뭐 S넷 그리고 코콤이라는 종목은 이제 저희 이제 고객분들하고 좀 언급을 드리면서 공략을 준비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어제 저희도 이제 저희가 주력으로 홀딩하고 있던 그 주도주가 어제 7% 급등이 나와서 사실은 이 코콤 같은 경우에는 알고는 있었지만은 공략을 좀 못한 그런 상황이라 상당히 좀 아쉬웠고 또 이제 또 상한가에 코콤이 들어가는 모습이 좀 나아졌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좀 진리 이후에 좀 언급을 드렸어야 했는데 추천을 좀 상당히 못 드려서 상당히 좀 아쉬웠던 그런 하루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해서 제가 어제 이제 일진 디스플레이를 추천드리면서 터치스크린 관련주 이슈 그리고 정몽준 의원 반사 효과 그러니까 그제 정몽준 의원 관련 이슈가 전국적으로 좀 퍼지면서 악재로 그런 작용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코엔텍하고 현대통신이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아졌기 때문에 그걸 이용한 빠른 순환매를 이용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김항식 관련주들이죠. 일진그룹 관련주들, 일진홀딩스라든지 일진다이아, 일진디스플레이 이런 종목들 함께 움직임이 좀 나왔어야 했는데 사실 조금은 탄력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아졌기 때문에 저희는 일진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6% 정도에서 익절을 한 상황이고 일단은 주도주 쪽에서 추가 매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일진 디스플레이에는 매수하신 분들은 오늘 상황 보고서 매수가에 정리하는 상황이 일단은 좋아 보입니다. 다만 지금 가격적으로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그런 구간이면 틀림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보시고자 하는 분들은 어제 말씀드린 15,300원이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속적인 추이를 좀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OCI 같은 경우가 이제 지수 상승에도 이제 불구하고 그제 상승했던 것에 대한 하락 상승폭을 반납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줬는데 이 OCI가 이제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와줄 예정이죠. 오늘 IR을 하면서 함께 실적 발표가 좀 나와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실적에는 지금 태양광 업체들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한국 주식 시장의 업체만 어제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중국의 GCL이라는 태양광 업체도 어제 4% 정도 급등하는 모습이 나와주었고 웰커라는 업체도 4%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글로벌 업체 쪽에 위주로 어제장에서 좀 나와주었는데 역시나 이 OC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 발표 전이라 그런지 확인하고 가자라는 심리가 좀 강하듯 싶어서 사실 어제 하락은
좀 눈치 보기가 강하게 나온 그런 하루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태양광 업체들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올 1분기 태양광 설치량이 지난해보다 37%가량 역대 최고치로 증가된 수치가 좀 발표가 되면서 설치율을 보이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이제 일본과 중국 그리고 영국 쪽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본다면은 OCI의 업황과 실적도 어느 정도 시장 컨센서스와는 부합하는 수치는 나올 수 있다. 다만 지금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이 좋다라고 나온다면 업황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상승 배경이 나올 수 있고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면 앞으로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상승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서 아닌 경우가 나오면서 실적 악화 공시 그리고 주가가 하락이 나온다면 그때가 또 최저점의 확률이 높다. 왜냐면 이미 태양광 업체들은 글로벌 주가들은 태양광 업체들에 대한 글로벌 주가들은 바닥을 다지고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중요한 게 제가 이제 LG화학도 그렇고 OCI나 이런 종목들도 올 여름 수혜주로 부각이 될 가능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블랙아웃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순환매에 적응하지 못하시겠다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실적 추이와 주가 움직임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진 디스플레이에는 매수가에 정리하는 방향 그리고 OCI는 오늘 전반적인 상황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딜리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상승이 좀 나와졌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와졌는데 일단 이 딜리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2,800원대에서는 수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상승 시 지속적으로 수익을 챙기는 그런 모습 포지션 구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레드로버 같은 종목 어제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와주었죠. 자 이제 레드로버가 어제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와주었는데 이게 어제 제가 이제 그동안에 이 레드로버는 이제 황금연유 관련된 수혜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게임주랑 좀 같이 할 말씀을 좀 드렸었죠. CJ E&M을 중심으로 해서 조이맥스라든지 게임빌 이런 섹터의 쪽에서 또 한번 상승이 좀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었는데 역시나 이런 종목군들이 순환매가 좀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제 CJ E&M 같은 경우에는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와주었는데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순환매가 좀 나오는 것인데 엊그저께 코스닥 쪽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GS 홈쇼핑을 대상으로 해서 CJ 오쇼핑 그러니까 이런 홈쇼핑 관련주들과 서울 반도체하고 같이 시총 상위 종목들이 움직여준 반면에 지금 게임주들이 이런 종목들을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GS홈쇼핑과 CJ홈쇼핑이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치여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어제는 또 게임주들이 CJ E&M을 대장으로 해서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주었기 때문에 역시나 이런 움직임들이 바로 순환매가 나오는 부분이다. 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순환매들이 제약 쪽과 바이오 쪽으로 이동되는지 확인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레드로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황금연유 관련된 수혜주로 좀 말씀드렸는데 이 레드로버가 중요한 게 이 러시아 쪽 개봉이 지금 성공적으로 좀 이뤄지고 있는 부분이고 실적 또한 지난해에서 흑자 전환한 것에 대한 맞게 올해도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목표가로 말씀드린 8,000원대에 대한 움직임 지속적으로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오늘장은 제가 이제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레드로버도 그렇고 이 OCI나 이런 종목들 함께 동반해서 체크하면서 또 오늘은 신규 종목보다는 보유주 위주로 하나하나 풀어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과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미 시장 추세 상승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종목별로 빠른 트레이딩 전략이 바람직하겠다라는 말씀이었죠.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둔 OCI 흐름도 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지수가 소폭 오르면서 향후 전망에 대한 의견도 조금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목별 차별화 장사라는 건 공통된 의견인데요. 오늘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